아 근데 저도 진짜 힘든데 이때 제가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고통이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놓게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버티는 거죠. 네. 약간 등을 타겟팅 하세요? 아니면 등 타겟팅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꽉 쪼아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오. 그 느낌을 가져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첫 스타트에는 그걸 못 느끼는데 네. 이제 첫 스타트 때 올라오거나 그 쪼이는 느낌으로 10개를 그대로 스윙을 합니다. 쪼여놓고 그대로. 네. 내려갈 때는 약간의 저항을 주면서 광배가 뜯어지는 느낌으로 가서 약간 그냥 진짜 전신, 말 그대로 진짜 전신 느낌으로 하는 거여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게를 쳐도 약간의 퉁 하는 느낌은 있어요. 밑에서 그 퉁 하는 느낌이 이제 있어야만 그 등의 그 자극을 그대로 갖고 가서 제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척추를 확 꺾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완전 그냥 네 약간 네 진짜 이 느낌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저 그립. 근데 이걸 하면 네 햄스트링에 자극이 와요? 사실 햄스트링이 햄스트링 네 햄스트링은 옵니다. 그래요? 네 햄스트링 오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처음에 뽑아올릴 때는 안 오는데 네. 뽑아올리고 약간의 정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정지가 이제 둥근에다가 혈액을 모으고 그때부터 내려갈 때 이제 둥근을 약간 여기를 늘려준다 생각하고 내려가면 저는 아예 여기까지 먹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잡고 내려가실 때 약간 쫙 늘어. 네, 쫙 늘어난다는 느낌. 네. 근데 이제 사실 더 앉으면 햄스트링이 안 느껴나겠는데 이제 약간의 이쪽. 네. 약간 이 구간에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기준입니다. 네. 내려가는 것도 운동이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려갈 때도 저항을 느끼고 올라올 때는 무조건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얘를 할 때 한때 브레이크더바라고 하죠. 네.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씁니다. 아, 이렇게? 네, 부서뜨리는 느낌으로 저는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깔끔하다. 근데 데드리프트 할 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드리프트 하면 허리 아파서 잘 안 하잖아요. 네. 허리 안 아프세요?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픈 이유가 뭐죠? 비법. 저는 그게 호흡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호흡을 엄청 중요시 여겨서. 네. 네, 저는 그게 호흡법에 있다고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빠르게 무게를 올렸다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저는 점차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단련이 된 과정에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그럼 지금 데드리프트 네. 하실 때는 호흡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똑같은데요? 네, 그냥 복압. 네, 복압. 얘를 밀어내는 거죠. 네. 이 배로 얘를 밀어내면서 들어 올리는 거여서. 그거 어디에서 숨을 내쉬세요? 위에서요. 위에서? 내뱉고 네. 다시 잡고
네, 근데 이제 진짜 힘들 때는 이제 막 아버지 하면서 막 들어 올리고 이럴 때는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들 때, 아버지! 이러면서. 네. 네, 아버지 같은 생각나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스트랩을 안 써야 등을 더 잘 써요. 아. 제가 옛날에, 작년에 데드리프 하다가 다쳤는데, 네. 그 이유가 스트랩을 써서 안 익숙하니까 고중량을 들 때, 네. 등을 여기를 못 조아놓으니까, 아. 허리가 호흡 안 돼가지고 좀 아팠었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스트랩을 쓰는 이유가 사실 이 전완근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네. 쓰거든요. 근데 전완근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등에 대한 그런 게 집중이 저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다 타이트해지는 아... 하나의 그냥 뭔가 연결된 와 진짜 힘캐다. 네. 네 진짜 힘캐네. 이걸 써야 저는 잘 되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물론 막 다섯 여섯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쓰긴 쓰는데 어차피 그때 다섯 여섯 번 하는 건 제 중량이 아니고 가벼운 중량이니까 아... 그때는 쓰긴 쓰는데 저는 고중량 올라가면 오히려 쓰는 게 훨씬 약하더라고요. 안 쓰려고 최대한. 그 말씀 즉시 아까 스쿼트 할 때 10개였으니까 가벼웠다. 약간 가볍지는 않아. 약간 상대적으로. 아, 상대적으로. 하나. 둘. 셋. 바로 본셋. 네. 가겠습니다. 10개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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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등에도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네. 진짜 훈련 다 쓰시네요. 네. 근데 이게 입에 갈 때는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솔직히 아. 이게 다 오더라고요. 그냥 막. 아, 10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가볍다. 항상 이 고생에 익숙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몸에. 아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냥 죽. 예 손이 몸에서 죽. 와.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 운동하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지? 그냥 힘들기만 한데. 와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는. 어 뭔가 이걸 내가 원래 여기서 자극을 못 찾는 게 맞는 건가? 아 내가 못 타서. 못 찾는 건가? 근데 저는 이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이걸 올라왔을 때 여기 채공하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때 채공할 때 그때 약간 무게를 인지시키고 약간 등에 자극을 주면서 내려가서 저는 자극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한번 네. 잡고 내려갔다가 쾅 다시 잡고 잡고 내려갔다가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오늘 좀 뭔가 긴장해서 그런지 데드는 좀 가볍네요. 아 그래요? 네. 큰일 났다. 아니. 하나. 여덟
아홉, 열. 이건 아직 좀 템포에 남아 있으시네요. 아직 가볍네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뭐 첫 번째랑 끝이 같아. 아, 영광입니다. 바디빌더 다르다. 아닙니다. 이게 등이랑 그냥 함수랑 다 좋으시니까.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스멜링 솔트라는 거거든요. 아, 우와. 아,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암모니아. 완전 암모니아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순간적으로 얘가 코를 한번 빵 쳐요. 네. 그러면서 뇌가 약간 번쩍하거든요. 아. 집중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확. 그러니까 잠을 좀 깨는 효과가. 집중력을. 약간 부스터 한 두 스쿱 먹었을 때 빡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쓰는 거구나. 근데 이거 처음에 쓰면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요새 많이 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체험시켜드리겠습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네, 일곱, 아홉. 와, 나이스! 오! 약간 지금 눈물 났어요. 와. 난 지금 참고로 스쿼트를 5세트 하고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160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안 나네요. 네. 근데 처음 3 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오래돼서 그런데 이거를 이게 암모니아가 들어있고 암모니아를 보호하는 모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어떻게 잘 뒤집으면 냄새가 확 오고 어떻게 잘 안 뒤집으면 안 나거든요. 아~ 자, 이제 200으로 끼고 한번. 네. 근데 이거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뭔가 나긴 한다. 네. 확 갖다 대면. 어! 어! 확 갖다 대면. 아! 약간 홍어 냄새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아~ 가져가야 돼요. 아, 힘 세지겠다. 잠깐 느낌 왔어요. 아, 그렇죠. 잠깐 왔어요. 아, 약간 분노기. 아, 약간 레이지 모드. 멀리서부터.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더 나요. 새거 사면. 아, 엄청 세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아, 뭐 온다. 근데 이게 좀 세게 오긴 해야 돼요. 갑시다. 와, 냄새만 맡았는데 땀 나는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와. 와. 대박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와. 경이롭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그 하체가 어느 정도 털리시나요? 아니면? 아, 근데 제가 사실 털린다는 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뭐 막 그냥.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냥 끊어치는 거지. 네. 털린다는 느낌 사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 모든 걸 끝내고 나서 한 조금 30분 정도 있다가 열심히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그 운동하는 중에는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도 근육통이 많이 없으시겠네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막 털려가지고 못하겠다라는 느낌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한 분은 항상 존재하니까 또 하면은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거 하고 이제 뭐 하신다? 이제 레그 프레스. 아, 레그 프레스. 아 아직 끝난 게 이제 이제 아. 끝나 이제 아, 경기하고 가는 거 같아. 나도 토할 것 같은데. 아, 레그 프레스 뭐 걱정인데 진짜. 얼마나 빡세게 할지. 아, 아닙니다. 레그 프레스는 진짜 제가 그냥 가동범위 신경 써서 무게 일단 렛츠고. 렛츠고. 근데 이게 약간 구독자분들한테 이 운동을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네, 겁주는 거야. 할 수 없어. 너네들은 몸을 다닐 수가 없어. 절대 못 도와줘. 아, 그냥 살짝 지금 자괴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 이렇게 해야지 몸이 좋아. 내가 뭘 한 거지? 아, 아 그런 컨셉. 그런 컨셉. 네. 그래 약간 깨달았습니다. 아니,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저는 조진다라는 느낌이 약간 뭔지는 알고 있어서 그게 상대적이어가지고 막 다른 분에게 이 정도 조져야 돼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상대적인 능력치를 제가 밟는 거니까 그거는 넘어서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약간 조진다는 표현할 때는 뒷일을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말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네. 그 뒤에가 피로도가 정말 와서 졸리고 막 이래요. 아 그런 거는 뭐 네, 근데 그거는 버텨야 돼서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그 할 때 걱정이 뭐냐면 저는 월요일도 데드리프트를 하고 뭐 수요일도 데드리프트 하고 뭐 주소 3회 데드리프트 하고 네.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수요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요. 아 다음 정비 네. 때까지 네. 아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이제 훈련의 강도여서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텀이 있는 사이에 회복을 무조건 해버리죠. 아 어떻게 해서요? 잠을 잔다던가 그걸 못 자면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진짜 뒷일은 일단 훈련이 저는 중요해서 간다 아, 저는 세 개만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방금 아까 솔직히 190에서 맥스를 쳤거든요. 힘이 둘 셋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하나 더 오케이 맞아 맞아 그래 하나 잡고 푸쉬 나이스 되게 뭐 그만 했는데 5RM 5RM 와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와 인자강이시네요 진짜 아니 아니 진심입니다. 아니 아예 웃음 보이시네요. 아 복수 당했다. 아까 스쿼트에서 너무 당해가지고. 아 와 역시 투혼 마지막에. 아니 안 널 네 개만 그만했는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저도 진짜 힘든데 사실 이때 제가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고통이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놓게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버티는 거죠.